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장르 구분 없는 다양한 댄스를 즐기고 있는 댄서 이주희입니다. 직장생활도 오래 했었고요. 안에서 속박되고 약간은 일률적인 그런 사회랑은 저랑이 좀 많이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그 이후로 춤에 매진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지 댄스 팀 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팀은 코로나가 만들어준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설 자리가 거의 90% 이상이 줄어든 상황이 됐어요. 내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밴드 팀들이 많은데 그 팀들 노래에 춤을 한번 춰볼래? 그러다가 모였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다고 언니 우리 코로나 끝날 때까지라도 이렇게 놀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2년을 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점점 저희를 찾아주시는 음악인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춤의 장르 다섯 가지 친구들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의 이제 공연을 보시면 이 다섯 가지 장르의 여러 가지 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챙김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문을 하면서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곡마다 포인트 된 안무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모노플로의 밤이라는 안무가 아, 이 안무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PD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락밴드가 있는데 이번에 단독 공연을 하는데 특이하게 락밴드 음악에 댄스를 접목시켜서 콜라보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공연을 위해서 들어보던 노래하고는 180도 다른 뭔가 심장을 되게 뛰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주일 뒤에 리허설을 하러 갔더니 전부 조용히 저희의 댄스를 보고는 저희가 가고 나니까 이제 만세를 불렀대요.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레미디, 매드킴, 어드레스 또 최근에는 싱어게인2로 유명해진 그 윤성씨 밴드 아프리카라고 있어요. 그분들의 노래에도 댄스를 했었고 그 워킹 애프터 유라고 제가 되게 애정하는 팀인데 그 팀의 노래에도 댄스를 많이 하고 같이 단독 공연에 특별 출연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부리는 보스라기보다는 솔선수범하는 리더고 해라 하는 보스보다는 하자 하는 리더여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대구의 밴드 악단 어떤이란 팀이 있어요. 그 팀의 보컬이 저한테 저번에 했던 말이 있는데 지인한테 저를 소개를 하면서 인사해 이 누나는 대구의 많은 음악인들의 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원하는 멋있는 누나야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의 힘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인들의 꿈을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싶습니다.